이런 가운데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이 구속됐습니다.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 감독은 최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. 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, 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